안녕하십니까.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승우 선임 고용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온순이라는 온전히 순수한 신발 케어샵. 오늘도 이번에도 역시 청년 창업가들이 요새 이렇게 이제 트렌드한 창업 아이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교수님, 아이템 전문으로 하는 아이템이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. 저는 제품 케어, 클리닝, 염색 보건 등의 작업으로 고객님들의 제품을 생명 연장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순의 하세붕입니다. 아, 온순. 온전히 순전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님들의 소중한 신발들을 온전하게 순전히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마음. 보건해 주고 싶다. 이렇게. 네, 온전히 옛날 처음에 산 것처럼. 네, 맞습니다. 아, 요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거. 더티 커스텀에는 좀 자신이 있는데 이 제품이 원래 구찌 라이톤 띠로고 제품이었어요. 이거 브랜드 다 들어가도 돼? 그 말하면 돼요? 아니야, 말해야 돼. 장난치자고 말하면. 염색하고 코팅하고. 네. 아, 이런 디자인이 있어요? 네, 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을 추구하더라고요. 네. 창업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? 제가 두 달이 아니지 2주가 안 된 것 같아요. 2주? 그래도 이거 좀 이런 거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. 아니면은 아, 요 지금 초기 창업자 완전 진짜 초기 창업자 뭐 밑창 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도 무슨 작업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오셔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신발 케어를 하려고 신발을 들고 왔습니다. 신발 이렇게 한 대 얼마예요? 오픈 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2만 원. 알겠습니다. 신발을 찾을 때는 며칠 정도 있다가 오면 될까요? 저희가 평일에 맡기시면 한 2, 3일 정도 되시고요. 네네. 주말 끼고 맡기시면 한 4일 정도 되십니다. 택배도 가능하신데 사주로 오셔도 되고 택배로 보내드릴 때는 제가 무료로. 아, 무료로 보내드려요? 네. 오, 제 얘기들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